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다꾸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여름을 주제로 다꾸 2개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다꾸는 이렇게 마린 컨셉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스티커는 메인으로 이걸 쓸 거고, 그리고 프롬리 작가님 요 여름 메뉴판에서 요거 쓰면은 잘 어울릴 것 같고, 밭에는 지금 요렇게 지옥상정 거를 써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붙여볼게요. 위에는 붙였고, 아래에다가 요 바다마테를. 예쁘다. 아니, 제가 좀 사이즈 작은 자를 사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사다가 그냥 이렇게 뒷돼지 같은 걸로 대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요즘 이렇게 마테를 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를 요거 약간 바다에서 해변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꾸를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붙이고, 이 친구는 이쯤에다가 붙이고, 요거는 뭔가 열기구 타고 가는 느낌?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를 붙이고 싶은데, 그 코코넛 문방구 모조지 중에 해변 느낌 나는? 여기서, 이거. 이 해변 느낌 나는 모조지 같이 써줄게요. 이거를 약간 이렇게 겹치는 느낌으로 붙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아니면 다 들어가게 할까요? 한요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붙일게요. 오, 이거 모조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친구도 뭔가 해변가에 있어야 될것 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오른쪽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달아주고, 이쯤에서 요거를 위치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정직한가? 근데 딱히 더 괜찮은 자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붙이고요. 그다음에 얘를 어디다 붙이지? 지금 이 친구 갈 데가 되게 애매한데 해변가에 있어야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리고 아, 모조지를 하나 더 써야겠다. 이 밑에다가 이거 아니면 요거 두개 중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은데.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약간 배경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중앙에다가 여기다가 붙이고 스티커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돌고래 여기 이런 체인은 여기다가 살짝 막아주고 버블 같은 거 집어가지고, 요건 뭐지? 튜브? 여기. 오리가 두 마리나 있네. 한 마리는, 여기. 한 마리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여기? 물고기. 물고기는, 여기. 그러면 이제 남은 뽀짝이들을 어디다 붙이지? 어, 물고기가 한 마리 더 있네? 이 친구는 이렇게 얘네 둘이 마주 보는 느낌으로 붙여줄게요. 그러면, 다 썼네요? 다 썼습니다.
이제 여기서 날짜랑 알파벳을 붙일 건데 여기 러브알파벳 작가님 것 중에 파란색이 있었나? 파란색 이 중에 고르면 될 것 같거든요? 날짜는 여기다가 붙일 거라서 진한 컬러로 하고 제목은 연한 컬러로 해도 보일 것 같긴 해요. 안 보이려나? 일단 날짜부터. 이거 B급 마켓에서 되게 저렴하게 파셔가지고 막 몇 팩을 샀거든요? 이게 몇 장이었지? 7장에 5,000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중복도 거의 없고 상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B급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 알파벳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제목은 마린이라고 붙여줄 건데 이렇게 가로지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얘를 섞어줄게요. 두 개 정도만. 그냥 다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바꾼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이 날짜도 네 글자로 갈까 봐요. 뭔가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글씨를 쓰기 전에 요거 무시마나루 작가님 바다 구슬인데 같이 써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기 쓸 공간을 줄이면서 데코도 할 겸 요거 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여기랑 이 정도 붙여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기를 써볼게요. 펜은 주섭 0.4입니다. 이렇게 일기까지 다 썼는데 이제 살짝 허전한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키스컷을 하나 더 써볼게요. 이거는 재즈 유니버스 마트인데 별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몇 개 넣어볼게요. 이렇게 허전한 곳까지 다 채워줬고 첫 번째 다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다꾸는 이렇게 이런 재료들을 쓸 건데 메인 스티커는 아몰랑 작가님 거. 아무래도 여름에 물놀이를 또 많이 가시니까 물놀이 컨셉으로 할 거고 이번에는 약간 반 습구 느낌으로 속지 스티커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물놀이 컨셉이니까 이거랑 이거 중에 이게 지금 데이노트인데 얘를 이렇게 가로로 놓으면 사이즈가 딱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골라볼 건데요. 이 캐릭터들 색감이 좀 쨍해서 진한 걸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금 쨍하게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바로 붙여줄게요. 이거를 붙일 때는 일단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고 얘가 뒤에 이형지 칼선이 나 있어요. 칼선 나 있는 대로 조금만 뜯고 일단 여기를 붙여. 그리고 나머지도 떼서 붙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요거를 제일 아래 부분에다 붙이고 싶은데 여기 해변가 모래사장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요거 코코넷 문방구 작가님 마트거든요?
이거를 좀 붙여볼게요. 이게 마테가 이렇게 3개가 세트인데, 이 얇은 애를 중간에 넣으면 바다랑 모래사장이랑 막 연결되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공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걸로만 활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아랫부분에 여기 바다 느낌이 살짝 나게 요만큼을 붙여줄게요. 요 위에다가. 근데 이렇게 붙이니까 너무 뭔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냥 이것만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옹졸하지만 이렇게만 붙여도 될것 같거든요. 끝에를 잘 맞춰서 이렇게 붙여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 이 마테 길이가 노트보다 좀 많이 짧아서 여기 옆에가 많이 비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 친구를 먼저 이렇게 붙이고, 얘네는 이제 여기가 수영장인 것 마냥 여기서 튜브를 타고 노는 거예요. 얘는 요 위에다 붙이고, 친구는 아니야, 이거를 먼저 붙여야 될것 같아요. 아, 얘는 튜브를 타고 물총도 쏘고 있는 건가 봐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붙이고, 얘는 약간 이쪽? 여기다 넣고, 이 옆에다가 자치볼을 하나 놔줄게요. 일단 이 친구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아, 밑으로 내릴까? 밑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 이 친구를, 얘도 튜브를 타고 있네. 이 옆에다 같이 낑겨. 여기는 왜 비워뒀냐면, 여기다가 제목을 쓰면은 딱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딸기 크림 작가님 건데, 여기서 이 파란 컬러로 써볼게요. 숫자도 맞춰서 파란색. 아, 이건 이걸로 써볼까? 제목은 물놀이를 영어로 하고 싶은데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스윔이라고 적겠습니다. 스윔. W가 어딨지? 다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7월에 부산 케이리페 갔을 때, 그때 간거 말고는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부산 갔다 와가지고 좀 타서 지금 손목 그 시계줄 라인대로 자국이 났거든요? 그래서 살짝 민망스. 이 알파벳이 좀 일자로 됐으면 좋겠어서 얘를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옮기고, 날짜는 조금 이따가 붙이고, 일단 이 짜잘한 애들을 좀 붙일게요. 이런 물방울 데코? 별도 있네. 수박도 한 조각 넣어주고, 노랑 별. 오,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 뽀짝이랑 이 속지랑 둘다 별이 있어서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물방울. 그거는 모래삽인가 보다. 모래삽은 여기다가. 다음 또 수박. 수박을 그냥 나란히 붙일까요? 나란히 붙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여기다 또 넣고. 나머지 별을 탈탈 털어봅니다. 벌써 다 썼어? 그러면 지금 이 물방울 데코가 조금 아쉬우니까 오늘도 키스컷을. 요거는 제제 유니버스의 그 물방울 마트인데, 아,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요렇게. 오, 너무 괜찮다. 그럼 이걸 붙이고, 이렇게도
통 하나 더 주고. 오, 완전 찰떡인데? 괜찮지 않나요? 기대는 지금. 친구 옆으로도 하나 넣어주고. 오, 진짜 잘 어울린다. 만족스럽구만. 일단 요 정도까지만 붙이고 날짜를 붙이겠습니다.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날짜는 여기다가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또 일기를 쓸 차례인데 여기다가 너무 정직하게 일기만 쓰면 딱딱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버블 키스컷을 조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전에 그 지옥 상점에 요 라인 키스컷으로 여기 한번 막아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약간 파랑파랑한 이거? 이거 너무 딱일 것 같아. 이거 어때요?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찰떡이잖아? 여기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이 리노 프렌즈 마트에 살짝 막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파랑 컬러로. 얘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요 정도? 그 다음에 스티커를 올려. 안 올라오네. 오, 딱이구만.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버블. 버블을 좀 쓰고. 여기서는 이거 희봉 작가님의 이게 이름이 보글 버블이었나? 아무튼 요거 조금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블루 디자인이랑 그냥 이 선명한 디자인이 반복되는 패턴이어가지고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 쓰기에도 좋고 아주 좋아요. 저는 거의 매일 이렇게 키스컷을 활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기 쓸 공간을 줄이거나 데코를 하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또 너무 많이 붙이다 보면은 조잡해질 수도 있지만 적당히 잘 붙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붙일게요. 아, 문질러줘야지. 이제 진짜 일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펜은 또 주스업 0.4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꾸도 마무리했는데요. 약간 그림 일기식으로 해본 다꾸였어요. 이런 얇은 마테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리노 프렌즈 속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큰 사이즈의 모조지가 있으면 그걸로도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 다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여름을 주제로 두 가지 다꾸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